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센터에 이어 수도권 교회 모임이 새로운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교회 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5명인데 이 중 지역사회 감염이 30명입니다. 그런데 30명 중 24명이 교회 내의 선교회, 목회자 등 소모임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교회 소모임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총 74명이나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교회 모임 참석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어 성경연구회 소모임에 참석했던 70대 남성 한 명이 지난달 24일 사망했고 한 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에 열리는 정기 예배가 열리기 어렵다 보니 소모임이 활성화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런 모임도 고위험 활동에 속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교회와 성당, 절 등 관내 전체 종교시설 4,200여 곳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물류센터 또 학교 관련한 감염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3명이 늘어 총 112명이 됐습니다. 학교와 관련해선 지난달 20일 고3 등교 수업 이후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를 통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국 600여 개 교 전체 2.9%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업소 중에서 출입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곳에 대해선 벌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